아침 회의 시간. 게다가 월요일이기에 카페인 보충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제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커피 간단하게 먼저 마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팀장님이랑 정윤님이랑 소장님 해서 세 잔만 수진님 거기 주문해 주시겠어요?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태블릿 메뉴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미국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우 이사님이랑 영남 팀장이 같이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택 대표는 버튼 한두 번으로 주문을 끝내고 필요한 경우 토핑 등의 옵션 추가도 가능하며 결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인 태블릿 메뉴판을 개발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도중에도 태블릿 메뉴판으로 자유롭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독특한 건 서빙 로봇이 자동으로 커피를 배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로봇. 정말 신기한데요.